네, 16년 11월 고위 모의고사 18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fter much consideration, 많은 생각 끝에, 자, 여기서 consideration은 뭐 고려라는 뜻도 되겠고, 생각이라는 뜻도 되겠네요. 그래서 consideration은 또 당연히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네, 멋지로 좀 해주시고요. 많은 고려 끝에, I have to come to the conclusion, 그래서 come to the conclusion 하면은 결론을 맺게 되다, 결론을 짓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결론 맺게 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대절 이하라는 도달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의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절? 동격절의 that이라고 좀 봐주시고 다시 얘기하면 주어 동사라는 결론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views of the Townsville Citizen Association. 자, 여기 보시면 어소시에이션 전부 여기 대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 협회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쵸? 협회의 view라고 하면 관점이겠네요. 협회의 관점과, 자, 보세요. 오브가 지금 두번 걸리는 거예요. myself, 나의 관점이. 아시겠죠? 다시. 협회의 관점과 나 자신의 관점이. 뭐 지금 관점이라는 views라는 복수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당연히 뭘로 맞춰주시는 거? 복수 동사. 네, have become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어 왔다? 관점이 have become. 자, become 다음에 형용사 보어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different라는 보어를 썼어요. distinctly는 뭐냐면 눈에 띄게. 이런 표현이에요. 눈에 띄게 달라져 왔습니다. Over the past year. 네, 지난 세월 동안, 지난 뭐 작년 동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뭐 18번 자체가 내신 변형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주시자면 어법 같은 경우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views가 관점이라는 네 복수 동사다, 복수 주어다. 그래서 have become 이라는 단 복수 동사를 쓰면서 그 다음에 무슨 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 완료 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성이라는 over라는 지금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격절 that. 동격절 that은 which와 같은 것으로 바꿔 쓸수 없다. 자, 계속할까요? I no longer feel that. 나는 대절 이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노론 거죠. 노론 거는 일단 해석은 더 이상 뭐뭐 안타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나는 더 이상 대절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절이야 한번 볼까요? I can be a useful contributor. 내가 유용한 contributor 하면 기여자가 됩니다. 기여자나 기고가 어디에 대한 기여자냐면 to the goals and missions of the organization. 여기서의 organization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었던 협회가 되겠죠. 내가 이 협회의 목표와 미션, 임무에 뭐 유용하게 될수 있는 기여자가 될 거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의미 파악은 다 되셨을 것 같고 여기서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 요거밖에 없겠죠. 노론 걸가 부정어잖아요. 얘가 어떻게 됐을 때 문장 앞으로 갔을 때 뭐가 될수 있겠다? 그쵸, 도치 구문이 될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잠깐 바꿔보면 여러분 같이 쓰세요. No longer 도치돼야 되죠, 그쵸? Do I feel that? 네, 요 정도로 도치 구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갑시다. So I'm writing to inform you. 나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다 18번 문제 잘 맞추신 거 맞죠? To inform you that 나는 대절 이하를 너에게 inform 통지한다 말한다. 그래서 inform 같은 경우 보세요. inform a that 절을 쓰거나 혹은 inform a of 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대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쪽에 보시면 절이 이렇게 따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절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는 네 그냥 삽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나는 대절 이하를 통지합니다. 통지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I am regretfully resigning. 나는 유감스럽게도 regretfully는 부담 후회스럽게 하지 마시고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해주시고 유감스럽게도 resigning 여기서
네, 답이 나왔었죠. resign 사임하다입니다. 탈퇴하다, 사임하다. 나는 사임할 것입니다. as 뭐뭐로서 그 협회의 멤버로서 사임하는 것을 통지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갈까요? I also wish you to know that 나는 당신이 대처리아를 그쵸 알기를 희망합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Even though I may no longer be a member, 내가 no longer 다시 나왔어요. 더 이상 뭐가 아닐지라도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I still 여전히 sincerely 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hope for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The continued success 계속되는 성공을 바랍니다. Of this organization 이 협회의 계속되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여기까지 18번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19번 가서 다시 한번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